또 이 앞에 토끼섬인데 물이 이제 아직 덜 빠져가지고 대기 중입니다. 오늘이 여섯 물이거든요? 여섯 물인데 그 간주 시간이 10시 46분이에요. 아직 30분 남았는데, 아, 30분 기다려야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8물에서 9물 정도면은, 아, 간주 시간대 한 1시간 정도 전에 오면 물이 빠지거든요. 그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, 6물서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데, 6물은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 되네요. 보니까. 10시 46분에 빠지는데, 지금 10시 한 18분 정도 됐어요. 30분 남았습니다. 30분 기다렸다가 토끼섬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. 만조는 그, 오늘 4시 40분이니까 2시간이면 다 돌을 수 있으니까 뭐 충분할 것 같아요. 지금이 9시 40분이거든요. 이제 물길이 열렸습니다.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4시 한 40분에 만조니까 뭐 충분해요. 그냥 오후 3시까지 나오면 되니까 뭐 2시간이면 다 찍으니까.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1시, 12시, 12시 한 반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. 점심 식사하고 연평상 가도록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. 심상치가 않아요. 아우, 너무 멋있네. 야. 빛이 들어오는 그 반대 방향을 먼저 찍고, 이쪽은 응달이라 나중에도 찍어도 되니까 빛이 비치는 그 동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그 절벽 그 꼭대기 사이사이에는 해곡이 많이 폈어요. 와, 정말 멋지네요. 와, 해곡들이 다 폈네. 이쪽 한 바퀴 돌다 보면 해곡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우, 저거 절벽에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, 아우, 해곡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. 이거 해식동을 찍으러 왔다가 엉뚱한 거 찍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이야, 해곡이 아주 상태도 좋고 너무 멋지네요. 이것도 해곡 출사지로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야, 너무 멋집니다. 저 멀리 보이는 바위가 선단형입니다. 선단형. 봉 세 개 있는 게. 토끼섬 끝에 오니까 아주 갈대가 아주 그냥 갈대가 아주 너무 예뻐요. 그렇다. 토끼섬이 아주 그냥 천국입니다. 해곡도 많고 갈대도 참 너무 예쁜 곳이고, 해식동을 찍을 시간이 없네요. 밑으로 내려가서 해식동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너무 멋있습니다. 여기 뭔지 아시나요? 아, 여기가 구럽도가 송골매 서식지예요. 천안길로 지정된 곳인데, 이 송골매가 바위 위에서 그 갈매기를 잡아먹은 흔적입니다. 이야, 저 피가 다 있는 거 보니까 잡아먹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. 이게 송골매 서식지가 바위 절벽이 있는데 송골매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, 이게. 아, 저 끝에 있는 산이 동물산인데, 배가 지금 선착장에서 나오고 있네요. 배가 나오는 고기가 거기 선착장이에요. 아, 멋집니다, 아주.
저 오른쪽이 보이는 섬이 그 동물산입니다. 아, 그래도 동물산은 갈 시간이 없고, 그 좌측에 보면은, 연평산이 있습니다. 그 우뚝수선 봉우리, 저 멀리에. 그 연평산이거든요. 연평산 올라가면은, 구릅동거 전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. 이 연평산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. 지금 바다 한가운데 그 전신주가 쭉 세워져 있거든요. 그 백사장 너머에 옛날에 그 마을이 있어가지고 거주를 했던 곳이에요.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 전신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이곳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집터예요. 아직도 건물이 다 허물어지지 않고 일부가 그 건물이 남아있긴 해요. 그래도 몇 가구가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.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. 지금 연평산 올라가는 길목이거든요. 근데 이곳에서도 비박들을 많이 해요. 저 앞에 그 잔디 보이는데 거기서도 하고, 이 능선길에서도 비박들을 많이 합니다. 그 연평산 정산에서 좀 하시는 분들 있고, 개머리 능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 쪽에서 많이 합니다. 이쪽 봉우리가 연평산이거든요. 이 능선길에서도 또 비박들을 많이 합니다. 저 앞에 봉우리가 보입니다. 마지막 이 봉우리하고 그 연평산 올라가는 봉우리하고가 아주 가파릅니다. 연평산 올라가기 중간 정도에 저 좀 쉬고 있습니다. 저 좌측에 그 코끼리 바위도 보이고 그러거든요. 이 코끼리 바위까지 코까지 물이 차야 돼요. 이따가 4시 반 정도면 찰 것 같은데 하산하면서 일단 보겠습니다. 멋집니다. 연평산 정상입니다. 아이고. 너무 좋다. 야! 우! 너무 좋습니다. 경치 아주 끝내줍니다. 야, 이거 고릅도 연평산 정상이거든요. 아주 조만 끝내줍니다. 야, 이 맛에 고릅도입니다. 야.